그러나 최근 들어 이곳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습지에 자생하던 갈대나 줄풀 같은 수초가 사라진 것이다. 주변에는 야생동물이 파놓은 듯한 굴과 이동 통로들이 발견된다. 수초가 사라지면서 민물고기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모든 변화는 뉴트리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다. 낚시를 하다 보면 감을 치면 주로 이제 가 쪽에 이제 산란을 하는데 이 뉴트리아가 이 산란할 수 있는 갈대라든지 이런 걸 다 갈가 먹어보기 때문에 산란하는 장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전에는 이제 낚시를 하면 산란장도 많이 보이고 뭐 이랬는데 올해는 산란장을 하나도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김호종 씨는 작년 3월 이곳에서 낚시하던 도중 독특한 경험을 했다. 낚싯줄에 뉴트리아가 걸려든 것이다. 도대체 개체수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수초가 거의 자취를 감춘 늪. 늪의 풍경을 뒤바꿔 놓은 것은 바로 뉴트리아다. 한켠에선 자연사한 개체도 보인다. 백골 상태의 뉴트리아도 발견됐다. 예, 두개골. 특유의 주황색 이빨이 또렷하다. 예, 그리고 그 앞니. 앞니. 예. 어금니. 뉴트리아는 포유류로 쥐와 같습니다. 단지 물에 살면서 몸무게가 클 때는 10kg까지 큽니다. 길이는 꼬리를 뺀 부분이 약 60cm까지도 자랄 수 있고 꼬리까지 포함하면 1m까지 자랍니다. 수명은 한 10년 정도로 보는데 자연에서는 평균 6년 미만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류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한 마리가 한 10마리 정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태어나서 한 4, 5개월이면 벌써 임신할 수 있고 한번 임신하면 10마리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임신 기간이 4, 5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잡고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의 습지인 우포늪. 우포늪은 지난 1998년 우리나라 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로 등록됐다.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수생식물이 늪 전체를 뒤덮고 있는 우포늪. 우포의 여름은 물빛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다. 우포늪을 대표하는 수생식물은 가시연. 환경오염으로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지만 우포늪에서는 매년 그 자태를 뽐내며 늪을 뒤덮는다. 이름 그대로 잎과 열매 껍질이 많은 가지로 덮여있다. 대표적인 여름새인 새물닭은 우포늪에서 번식을 한다. 물닭 수컷이 수초를 물어 암컷에게 전달한다. 암컷은 부지런히 둥지를 마련한다.
또 한 둥지에선 네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노랑턱 메세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른다. 여름철 노랑턱 메스의 주먹이는 곤충의 유충. 유충이 서식하는 수초 주변은 그래서 새들이 살기에도 좋은 조건이다. 우퍼늪에서의 고기잡이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물고기들도 한창 살이 오를 시기. 며칠을 놓아둔 통발을 걷어올리자 힘찬 터덕임이 느껴진다. 준치가 살이 통통히 올랐다. 우포에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 늪에 풍성한 수초들이 산란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오늘도 괜찮은 수확이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 늪은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넉넉한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한 대학의 연구팀에선 늪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